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글라이신, 모델은 에어맨 넘버원 36 퓨리스트입니다. 이번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시계를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준비했는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뷰는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의 모델명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맨 넘버원 36 퓨리스트 젠더리스 파스텔 에어맨입니다. 오직 글라이신만이 줄 수 있는 것, 다른 곳에서는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 글라이신의 아이코닉 워치. 제가 매번 리뷰할 때마다 아이코닉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데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경험 속에서 나온 건데요. 예쁜 시계는 정말 많잖아요. 특히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예쁜 시계는 귀신같이 잘 만들어요. 어떤 시계의 뽕은 정말 강력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털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쁜 시계에 대한 콩깍지가 하나둘 벗겨지면서 한 발짝 떨어져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중고나라의 판매글을 적고 있는 절 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예쁜 시계들은 지속적으로 내 손아귀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많은 수업료를 지출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요구도 없이 보관함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결국 예쁜 아이코닉 워치더라고요. 에어맨이라는 아이코닉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와 헤리티지 같은 어떠한 밑작업이 필요한 시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빌런이라는 채널에 들어오실 정도의 애호가 분이라면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어맨은 파일럿 워치입니다. 실제 파일럿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여러 각국을 이동해야 하는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서 홈 타임 과 로컬 타임의 시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GMT 회전 베젤을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시계가 가지고 있는 12시간계 다이얼이 아니라 24시간계라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24시간계를 사용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것도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눠진 12시간계가 주가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는 12시간계를 쓰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12시간계가 오히려 더 불편해서 24시간계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36mm 사이즈 지금은 40mm 혹은 42mm 정도의 사이즈가 평균적인 남성 시계의 사이즈로 대표되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36mm조차 큰 사이즈로 취급받았습니다. 2023년 현재 다시금 작은 사이즈의 선호도가 올라감에 따라 36mm가 출시되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작은 이 시계가 에어맨의 오리지널리티에 더 가까운 사이즈입니다.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감성에 큰 돈을 지불하는 기계식 시계 덕후들에게 36mm의 사이즈가 내포하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퓨어리스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에어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버전의 아카이브를 쏟아냈는데 모델명 앞에 이렇게 퓨어리스트가 붙게 되면 에어맨의 헤리티지를 가장 진하게 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아이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곧고 길게 뻗은 러그, 사이즈 대비 말도 안 되는 러그너비, 돔글래스, 24시간계, 회전 베젤 이 모든 것들이 에어맨을 향하고 있습니다. 젠더리스와 파스텔은 묶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젠더리스는 목적이고 파스텔은 수단입니다. 젠더리스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단순히 글라이신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최근 롤렉스에 이어 오메가를 제끼고 2위 브랜드로 올라선 까르띠에의 약진을 봐도 기계식 시계 분야 쪽으로 여성과 젠더리스의 참여가 생각보다 작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와 더불어 파스텔톤의 다이얼의 사용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낮은 채도의 은은한 푸른빛 다이얼은 터콰이즈라 불리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시발점은 롤렉스의 오이스터 퍼페추얼로 기억해요. 여기에 파텍 필립이 티파니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톤을 가진 노틸러스를 한정판으로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가 이 색상에 미쳐 있었고 노틸러스는 76억 롤렉스에서 가장 저렴한 엔트리인 오이스터 퍼페추얼 터콰이즈에 6,00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36mm의 사이즈, 11.6mm의 두께, 45mm의 러그투러그, 20mm의 러그, 55g 시계를 보지 않고 수치만 읽어본다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여성용 시계 같아 보입니다. 젠더리스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계의 목적을 남성용이냐, 젠더리스냐, 여성용이냐를 구분짓는 요인은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대비 러그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36mm 사이즈의 20mm 러그라는 현실감 없는 단단한 케이스 비율은 젠더리스 혹은 여성용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헤리티지를 그리워하는 찐 덕후들을 위한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에어맨의 헤리티지, 작은 사이즈, 예쁜 파스텔 색감.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퀄리티.
과연 이 브랜드는 시계를 제대로 만드는 브랜드인가? 과거의 헤리티지를 인질삼아 안주하는 그저 그런 시계 브랜드는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글라이신의 순수한 워치메이킹, 시계의 디테일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서 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지를 알아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이얼의 색감은 되게 산뜻합니다. 베스킨라빈스 31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에서 갓 뽑아온 것 같은 제가 알고 있는 에어맨이라는 시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다이얼 색감입니다. 다이얼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단순해 보였던 매트 다이얼은 약간의 디테일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살짝 촉촉한 질감과 어느 정도의 두께감 덕분에 저가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건조한 매트 다이얼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의 글로시함이 조금만 더 추가되었다면 어땠을까? 여러 시계 브랜드에서 이렇게 터콰이즈 다이얼 색상을 비롯해서 젠더리스 다이얼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는데 레커 다이얼 쪽이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도톰한 화살표 디자인의 시침과 얇은 주사기를 닮은 분침, 그리고 롤리팝 초침, 핸즈의 두께감이 굉장히 얇고 거친 느낌의 브러싱 마감이 한쪽 방향으로 발려 있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 핸즈가 밝아 보이기도 또 어두워 보이기도 해요. 케이스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이 브랜드에 기대하는 빌드 퀄리티가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어떤 시계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받으려면 고급스러운 폴리싱 마감이나 브러싱 마감은 당연하고 그 이전에 케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게 표현되면서 만듦새를 이루고 있는 선과 선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얇은 두께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러그를 포함한 미드 케이스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케이스 측면, 러그 뒤편, 러그 측면, 러그 윗면까지의 만듦새, 그리고 그 위에 입혀진 폴리싱 마감은 일그러짐이 전혀 없이 깨끗한 편이라 스틸의 표면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블랙 폴리싱 현상이 정말 쉽게 나타나요. 브러싱 마감은 럭셔리급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감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마감이 들어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감 방식에 따라 케이스의 라인과 각이 깨끗하게 구분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평가하면서 좋다 나쁘다를 확정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인데 케이스 부분은 부담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퀄리티를 가졌습니다. 에어맨의 베젤은 현대 시계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4시 방향의 크라운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베젤을 돌릴 수 있는데 아날로그 그 자체입니다. 기계식 시계의 아날로그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런 헤리티지를 상징으로 남겨두면서 조금 더 현대적인 방식이 접목되어야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보곤 해요. 물론 실제로 이 베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클릭감 좋은 다이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종종 베젤을 돌리면서 행복해하곤 하잖아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GL293, 에타 2829-2 혹은 셀리타 SW330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무브먼트이고 42시간의 파워리저브와 삼바, 30m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케이스백을 열지 않고 솔리드백으로 단단하게 막은 것과 바닥에 닿는 부분을 브러싱 마감 처리해둔 것은 탁월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시계 브랜드는 끊임없이 애호가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주장에는 부족한 근거를 커버하기 위해 달콤한 감언이설로 가득 채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라이신 논설문의 근거는 너무나 확실해서 리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